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 자,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본섭입니다. 본섭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00개 티어 7, 티어 8이 언락이 됐습니다. 테스트에 나왔던 것들이 본섭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죠. 와. 이건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있네요. 역시 본섭에서 좀 저장을 해, 아니 좀 체계를 맞춰줘야 본섭에 넘어왔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놓고요. 여기 저희 많잖아요. 이게 다 1000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집어넣고 언락을 해서 저희 본진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엘리베이터를 차기 저희 본진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라늄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라늄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우라늄까지도 제가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기 재료들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점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1000개씩 넣었습니다. 자, 이게 본섭에 넣으면은 1000개씩 해야 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를 해놓는 게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00개씩 넣었고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봉인하고요. 오케이, 이제 샌드. 오케이, 됐습니다. 본습에서 우라늄이랑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야, 렛츠고. 이야, 자, 여러분, 허브가 여기 없어요. 저희 허브는 저쪽 본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허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허브, 이게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엘리베이터로 가지러 온 건데 지금 접속해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오케이 가져가고요. 스페셜 이걸 본진에 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재료가 다 있죠? 아, 깜짝이야. 네, 이제 이거를 가져가서 본진에서 저기 있는 본진에다가 설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뿅! 본진에 도착했습니다. 본진에 도착을 했고요. 엘리베이터를 지금 짓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짓고 있는 중이고요. 자, 본 적 있으니까 저기 떨어지고 있죠. 오, 좋아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븐 우라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와우. 이게 슈트는 아직 개발이 확실히 안 됐나봐요. 그렇죠.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좋아요. 마이너3까지. 근데 마이너3를 아직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천천히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나왔지만 아직 저는 우라늄을 쓸 수 있겠네요. 이 우라늄은 할 수 있겠는데 본진을 더 개발해야죠. 좋아요. 오, 좋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한 김에 이거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200, 400, 200 있을 거예요. 제가 가져온 게 있어서. 아니면 더 가져와도 되고요. 본진에 많으니까. 보이시죠? 200. 뭐가 200이었죠? 아이 바보. 뭐가 400인지 안 봤네요. 선택해놓고 엔진이 400. 이걸 선택을 해놓고 왔어야 되는데. 200 4개죠?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모듈러가 없네요. 모듈러가 없어요. 모듈러가
본진에서 모듈러를 더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헤비 모듈러를 본진에서 더 가져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아, 테스트에서 했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자, 엔진. 엔진. 아, 엔진 더 가져와야 되겠죠? 공간이 없어서. 자, 이렇게 놓고요. 엔진을 3개 정도 더 가져와야 되겠죠? 3개. 본진에서 모듈러를 우라늄을 이제 업데이트 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본진에 가서 모듈러랑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한 버그가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해놓고요. 그 다음 옆에 거 가서 이걸 해놓는 거지. 이걸 들어가죠. 과연 버그가 고쳐졌는지, 과연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셨을지. 모듈러, 헤비 모듈러를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넣으면 되고요. 엔진 됐고, 아, 헤비 모듈러 없을 거예요. 안 가져왔을 거예요. 멋있죠? 모듈러 생산. 본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킷보드 있죠? 서킷보드 생산량이 늘었을 거예요. 테스트에서는 늘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본스에 패치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다가 이런 보도 그냥 오는 길에 제가 패치하기 전에 본진하고 여기하고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늘따리로 이렇게 막 걸어 날아다니며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옐로우를 걸어다니다가 하나 먹었고요, 두 개 먹었고요. 이게 퍼플 있죠, 퍼플. 이거 그냥 길바닥에 있어요, 길바닥에. 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늘어났죠. 아유, 너무 좋아요. 자, 다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한 번에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보기 좋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있죠? 헤비 모듈러를 본진에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점프! 자, 여러분! 지금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져왔죠? 많이 가져왔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자, 버그 미리 채워놓으면은, 이렇게 미리 채워놓으면은 굳이 대기 시간을 안 기다려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보여드렸고요. 자, 우라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벌써 우라늄 완성. 마일스톤 리치. 그래도 파시 you can now nuclear power generator generation. 네. Protective measures against radiation have been included. Note. This method okay. of power generation okay. Okay. 끝. 자,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봤듯이 Part will return. 15분 동안 다른 것을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다들 아시죠? 하지만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미리 넣어놓으면은, 미리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패치가 안 됐네요. 제 영상을 보시는 그런 관계자분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안 기다려도. 그래서 저는 7단계를 더 완료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차가 나왔는데, 아, 기차 이거 넣어놓고 할걸. 기차가 나왔어요, 6번에. 아, 기차 넣어놓고 할걸. 아쉽죠? 아, 바보네. 넣어놓고, 아, 진짜.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아, 아까워요. 여기다가 이제 다치 모두 넣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또 수급해왔죠. 컴퓨터는 많이 있어서 안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없어서 자 이렇게 다시 수급을 해오고요. 본진에 많이 있으니까 수급을 해오면 좋죠. 자, 다시 이거 아니고 자 제 것들 다시 가져오고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볼까요? 우라늄? 오 좋아요. 벅사이트 우라늄. 자, 우라늄 볼까요? 아니 이게 패치 이후에 렉이 많아졌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오케이 우라늄 렉이 심해졌더라고요. 오 오 오 여러분 가기 쉽죠?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 가는 길이고 오케이 여러분 한번 이제 초감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이 정말 심해졌어요 여러분. 저도 정말 부드럽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번보다 렉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바로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그때 영상 찍을 때하고 또 틀어졌어요. 어? 그리고 맵도 많이 바뀌었고요. 원래 이렇게까지 안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 영상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 렉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여드릴 때는 아마 끊기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첫쪽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라가라.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금방. 본진에, 아니, 본섭에 패치가 됐을 때는 우라늄이 첫쪽에 많이 나왔어요. 야, 야, 야. 이렇게 세 개. 더 있겠지만, 제 주위에는 이렇게 세 개죠. 좋아요. 이쪽 밑에도 있고. 근데 이쪽은 좀 범위가 멀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맵이 좀 바뀌었어요. 맵이 좀 바뀌어서 나왔어요. 확실해요, 이거는. 이거는 리핑 공터도 많았고 근데 다 지금 빼곡하게 찼어요 지금. 맵들이 네 이거 없었어 이거 분명히 아닌가? 제 기억이 참 우라늄. 오 우라늄 여기죠? 지금 오 퍼플이죠 퍼플. 정말 슬러지들이 여기저기 정말 많아졌어요 여러분. 자, 제가 가겠습니다. 슬러지 좀 먹고 불 퍼플 다섯 개짜리 물이 더럽죠? 저기도 퍼플이잖아요 원래? 우라늄 있죠? 우라늄 근처에 지금 우라늄 방출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쵸? 보셨나요? 상단 보세요. 가운데 상단 가까이 가면은 보세요. 그렇죠? 방사능 뭐 있어야 돼요. 방사능 뭐 있어야 되고 독적이고요. 험난한데 역시 하늘로 다니는 게 정답이죠. 하늘로 다니는 게 정답. 아, 영상을 지금 너무 렉 걸리는데요.
갑자기 우라늄 부셨죠? 아무튼 아이 잠시만 잠시만요. 어 왜 왜? 지금 또 우라늄 여기에 가까이 가면은 여기에 가까이 가면 우라늄 그 지금 방사능이 걸리는데요. 테스트베스는 가까이 가도 방사능이 안 걸렸었는데 지금은 방사능에 걸립니다. 우라늄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에이 몰라요. 오 뭐야 거미가 때리니까 어우 또 아파. 안 보여 미안해. 안 보여 올라가 퍼플 있다 오 어떨결에 퍼플을 퍼플 슬러지 하나 완성했고요. 거미들 어두워서 안 보이죠? 아, 아무튼 우라늄은 지금 못 하겠네요. 저기 우라늄 저기 있습니다. 여기 몸이 아파라. 오오오. 야. 우와 아파. 있는데요. 여러분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이라 어두워서 안 보여요. 아따. 아무튼 우라늄은 지금 제가 못해요. 우라늄은 제가 지금 못합니다 여러분. 그쵸? 자 우라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사능 복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박은 약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마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가 정말 여기저기 다 보인다니까요. 밤에 하면 여기도 보이죠. 여기 지금 여기도 있고요. 슬러지가 정말 많아졌어요 패치 이후로. 자 여러분 본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1 뿅. 자 여러분 본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죠. 방사능이 우라늄이 방사능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아 그리고 슬러지가 와 보세요. 오는 길에 너무 많이 하나 먹고 오는 길에 거기서 두 개 먹고 오는 길에 하나 더 먹었거든요. 그래서 총 지금 15개네요 와 보세요. 벌써 34개입니다 슬러지가 정말 많이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차 이번 시간까지는 기차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왜? 오,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 넣고요. 뭐죠, 이거? 컴퓨터. 됐죠? 딱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기차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플리트! Milestone reached. A new set of buildings and vehicles needed for long-range transportation has been made available. In addition to built-in power conduction, rails-based transit ensures increased efficiency and reliability for both the transport of pioneers and cargo. Shoot! 여러분, 필요한 게 좀 많죠. 오, 기차! 재료를 볼까, 재료? 재료는 원래 기차 바로 할 수 있겠는데요? 헤비 모듈러가 제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5개, 10개밖에 안 들어가요. 컴퓨터도 5개. 이것도 4개. 뭐, 강철 파이프, 야철 본진가, 그, 전초기지 가면 넘쳐나니까요. 스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얼마 안 들어가요. 이것도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와, 이거 뭐죠? 이거 미쳤는데요? 역시,
닭이 재료를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need to create some empty space. 야, 강철빔하고 강철파이프죠? 강철빔, 강철파이프. 정말 이거 쉬운데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레이즈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이게 화물 운송 그런 뜻이에요. 화물 운송 뭐 운송 화물 화차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은 정차 뭐 정거장 그런 거죠. 이 스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기차고 그 위에다가 화물차를 싣는 거고요. 근데 얼마나 싣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력을 225에서 110메가와트를 요구하고요. 네, 지금 써있죠. 그 다음에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안 나왔어요, 지금. Resource from one place to another.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 나와 있고요. 이게 스테이션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지금 이게 이건 기차역이지 이거는 그거죠. 뭐 물건을 옮겨 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옮겨 담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두 개를 연결해서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Empty? 비어있는 기차 플랫폼이라고요? When you need, 너가 이거 필요했을 때 Create some more space, 위에다가 뭔가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기다가 그냥 공간을 예비적으로 지어놓는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기차 바로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연결할 때 트럭을 한다고 했잖아요. 트럭을 할 필요 없이 기차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를 할 때 기차로 해도 아주 충분할 것 같아요. 레일을 이렇게 와 이렇게 무한 메비우스처럼 그 길게 타원형으로 놓은 다음에 기차로 들어갈 때 기차역만 빼서 이렇게 해놓고 저 이 팩토리 하는 것처럼 옆으로 살짝 빼놓고 정거장을 하나 지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리를 원하면 구리를 넣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또 철 기차 라인을 하나 해놓고 이 정거장을 옆으로 빼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기차로 레일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요. 대량 생산을 해놓으면은 원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강철 라인 해놓으면은 넘쳐나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좋아요. 이 재료도 얼마 안 들어가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거고 좋아요. 그쵸? MK3 지금 못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잘 가서 여기 60이죠. 60 MK1은 60이에요 노멀 지역일 때. 노멀 익스트랙션 추출 지역일 때 60이에요 분당 60인데 MK2는 120이고요 이거는 240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멀일 때. 그러면은 퓨어일 때는 아무리 못해도 두 배로 될 거라는 거죠. 480이라는 얘긴데 거기다가 모듈 두 개 넣으면은 또 두 배니까 96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780. 생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뭐다? 전송, 이 운송 벨트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80. 그러면은 알클레이드 알루미늄 이게 이중 뭐 겹겹이 그런 의미라고 했죠.
우선 알루미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기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직 그래서 알루미늄 아니 우라늄을 지금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9000MW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오! 가깝다, 우라늄. 아, 우라늄이라네. 알루미늄. 오, 가깝죠? 500, 700, 600. 500이면은 바로 초기에요, 초기. 여기 사거리지죠? 바로 여기에요. 그쵸? 오! 아이고, 렉이 정말 심해졌어요. 저만 느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렉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라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라늄을 먼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료는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다 하면 돼요. 아시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버그. 버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겠지도 모르겠고, 전 영상으로 찍어서 제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주세요. 저 대신 이거 버그가 있습니다 하고. 아우 이거 먹을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키트를 만들어야 돼. 키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 저 모듈러 하나 만들었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 차근차근 해 나갈게요.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역시 너무 급하게 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이거 그 좀 볼게요. 이거 슈트가 고무 플라스틱. 아 역시 알루미늄. 역시 알루미늄이 정답이에요. 알루미늄을 먼저. 이건 지금도 만드네요. 오 그래요. 필터. 네, 저 이건 지금도 만드는데 이거. 그래요. 이것도 지금 알루미늄이 먼저예요. 알루미늄이 먼저고. 자 잠시만요 여러분, 그것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스멜터일까요? 재료가 없네. 여러분 알루미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알루미늄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차 업그레이드 했고, 이 세 가지 알루미늄, 자 기차부터 해서, 아 잠깐만요, 우라늄까지 보고 왔죠. 좀 렉이 심해요. 제가 지금 아 좀 답답하네요. 자 여기 우라늄 했고요. 자 이제 보크사이트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걸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강철 먼저 해야 되겠죠. 기차 하려면은 강철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모터 이것 때문에라도 알루미늄을 먼저 해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요 이렇게 알루미늄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 다음에 기차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설명 다 드렸죠. 이제 강철을 여기 석탄을 이용해서 여기 동쪽에 있는 석탄하고. 여기 석탄 있네? 자원도 패치됐는데 이거? 여러분? 여기 석탄 없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여기 석탄 없었어요. 여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석탄이 두 군데 생겼고. 그래요, 이거예요. 북쪽은 지금 제가 아이언 다 갖고 왔고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제가 강철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석탄이 많아졌네요.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제 패치를 하자마자 제 영상을 찍었는데 아이고 렉이 정말 심해졌어요. 아 답답하네요 진짜. 죄송하고요. 아 한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몸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자, 그럼 우리는 군다이다! I, there's a light inside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